5월 넷째 주 주간브리핑 100초 들어갑니다. 민선 측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핵심 청년 정책하면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빼놓을 수 없는데요.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. 경기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업 시행의 제도적 근거가 될 관련 조례가 가결된 겁니다. 28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 경기도가 북한과의 평화협력 사업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겠다며 평화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. 이번 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직접 브리핑을 열고 계획을 설명했는데요.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 상태인데 경기도가 나서 물꼬를 트겠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. 자, 카드로 된 경기지역화폐 사실 분들은 이제 농협은행에 가면 손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. 농협중앙에 116개 점포에서 판매를 시작했는데요. 신분증을 내고 본인 확인으로 간편하게 뚝딱 구입할 수 있다니까요. 알아두시죠.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자들이 이번 주 협력에 손을 잡았습니다.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백군기 용인시장,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이 경기도청에서 만나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. 대기업과 중소기업, 지역 주민까지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큰 기름을 들였습니다. 자, 10여 년 동안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평택 브레인시티가 이번 주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. 오는 2021년이면 지식기반 산업단지가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.